들어갈 준비가 됐어. 에리스가 내게 왔었네. 달에 고대의 존재가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면서. 인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. 에리스는 혼자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네. 그냥 정찰 임무라고. 난 허락했어. 에리스는 강인 안에 수없이 되풀이해서 증명했지. 가끔은 그 때문에 다치기도 했지만. 에리스몬이라면 자기 몸은 충분히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. 아이코라? 신호가 끊겼어요. 이상하네요. 대체 뭐였죠? 실은 군체가 아니에요. 에너지 신호가 완전히 생소해요. 우릴 방해하는 힘의 근원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. 저게 뭐죠? 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. 에리스가 찾는 게 바로 이건가 봐요. 뭔가 잘못됐어요.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.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제 빛에 침입해 들어온 것 같아요. 저 반대편의 저것, 저건 뭐죠? 여기 엄청난 에너지 파동이 있어요. 너무 강력해서 지나갈 수 없어요. 그렇다? 저자는 죽었는데. 살아나는 건가요? 이길 수 없어요. 가야 해요. 지금요. 수호자, 나를 따라와.
에리스 몬. 저 피라미드는 뭐죠? 이야기는 들어봤겠지. 여행자의 희생에 대해, 인류의 어둠이 내려앉던 시기에 대해. 우리 앞에 그들의 어두운 유물이 남아있다. 여행자가 쓰러뜨린 걸까? 일부러 여기 남겨둔 걸까? 진실을 알아내는 건 우리 몫이다. 어떻게 알아내죠? 안으로 들어가야지.